생태 관광지인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에 카페와 농축산물 판매장을 갖춘 임실앤 치즈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. 김제에서 생산된 쌀이 전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. 시군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. 임실군이 옥정호 출렁다리 부근에 임실 앤 치즈 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34억 원이 들어간 임실 앤 치즈 하우스는 1층엔 치즈와 농특산물 등 로컬 푸드 판매장, 2층엔 옥정호 출렁다리와 호수를 보며 쉴 수 있는 카페가 들어섰습니다. 부족했던 쉴 공간과 먹거리를 해결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김제 시와 농협 전북본부, 한국나눔연맹이 김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한국나눔연맹은 앞으로 농협 전북본부에서 김제 쌀을 공급받아 전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. 순창군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웰니스 산업협회가 인증하는 K-웰니스 도시로 선정됐습니다. 이번 선정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계면에 조성한 휴식 공간인 쉴랜드의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남원시 동충동과 죽황동, 향교동 일대가 행정안전부의 간판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. 남원시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4억 3천만 원을 들여 100여 개 상가 간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.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.